안녕하세요. 노베이스에서 1년 만에 경희대학교 최종 합격한 최수민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수능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위주가 아닌 회계 컴퓨터 관련 수업을 들어왔기에 수능을 준비하기보다는 적은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영어는 해커스다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었고 해커스 편입을 통해 편입에 성공한 지인 추천도 있었기에 좀 망설임 없이 해커스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 편입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인프라 시스템 자체가 깔끔하고 공부할 공간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이나 공인영어 시험을 응시한 적이 없었고 비동사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산업의 회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실무들을 먼저 접해보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고 대학을 왜 가고 싶은지 목표나 이유가 뚜렷했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동사조차 몰랐던 노베이스인 저로서는 입문, 기본, 응용, 심화 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커리큘럼 자체가 큰 도움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원 커리큘럼만을 따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편입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짜여진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편입이라는 낯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공부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틀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공부 방향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은 이를 빠르게 해결해 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법의 유지우 선생님, 독해의 호은경 선생님, 논리의 강우진 선생님, 그리고 수원 캠퍼스의 담당 선생님들 모두 저의 시도 때도 없는 상담들과 고민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법을 담당해 주셨던 유지우 선생님께 가장 감사한 마음이 남습니다. 유지우 선생님께서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밀착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셔가면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신 일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도 모든 질문에 답해주셨고 이른 아침 또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봐주시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한 더욱 자극을 받아 공부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밴드도 운영하시면서 숙제 인증과 일일 단어 퀴즈 등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가벼운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려고 많은 논문들까지 찾아가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문법에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단어와 문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중기에는 문법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기출문제들 위주로 풀었고 그때부터 독해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출문제들 위주로 풀어가며 논리와 독해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는 편입영어에서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휘의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므로 외워야 할 단어들을 하루 3번씩 자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공부법이 단어를 확실히 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법의 경우는 문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부터 익혀야 문법 실력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해의 경우는 가장 오래 걸렸지만 처음부터 급하게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시간을 들여 정확히 읽는 방법을 꾸준히 했던 것이 점수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리의 경우는 어휘의 중요성이 커서 후반에 겨우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 단순한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논리의 구조를 찾거나 단서를 찾아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했던 것이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지켜서 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절대 지각하지 말기, 학원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 때리지 않기, 이 둘은 항상 지켰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대의 특성상 하루의 시작을 빠르게 하게 되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항상 대답을 해보면서 머리를 깨우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오후가 되어서도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수험생활이라는 말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 친구들에게서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그저 오늘의 스케줄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들인 것이 수험생활의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스트레스로 그날의 스케줄들을 큰 부담 없이 소화해내고 그저 가볍게 소화해낸 오늘의 스케줄이 쌓여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입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본인만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뛰다 보면 분명 도착할 것입니다. 편입 시험까지의 기간은 길되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므로 스스로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목표를 마치시고 자신에게 휴식도 주세요. 공부든 휴식이든 어떤 것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편입 준비생들의 모두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